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와우 군단 미리보기 악마 사냥꾼 편. 네. 지금 이 대장정을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러진 감시관 브레이브 칼날을 얻었고요. 애들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어 경험치를 얻었네요. 나 106레벨 됐어. 와, 나 이걸로 레벨업했어요. 오, 106레벨. 오, 특성이 생겼습니다. 특성이 집중된 인장. 모든 인장이 자신의 위치에 생성. 오, 좋죠. 지역 분출 즉시 시전. 축진된 인장. 집중된 인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요 마르둠 확보랑 감시관과의 협업. 네, 요거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감시관과의 협업, 그 다음에 마르둠 확보. 요거를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마르둠 확보를 하면 되겠고요. 아샤 레이 분속 군단을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함께라면 불타는 군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군단 미리보기 악마 사냥꾼 편.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만렙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루둠을 끝냈죠. 네, 마루둠 확보를 끝냈어요. 네, 마르둠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오호. 자, 그 다음에 감시관과의 협업이 몇개 남았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함께라면 군단을 불타는 막을 수 군단을 있는 건 물리칠 수 있어. 아카마, 아카마도 대박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치 용의 날개를 타고. 아, 근데 이거 뭐 레벨업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일단은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스 돈 블레이드.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 리더님.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리아나 파이어 하트? 우리가 여길 처음 공격했을 때 전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끔찍한 땅에서 견뎌야 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그래도 대견하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리아나는 매우 유능한 악마 사냥꾼 교관이었습니다. 어서 그녀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풋풋한 숙련병이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격하고 싶지만 아직은 더 강력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뒤틀린 드레나이를 영입하는 데는 이미 가르든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아나 파이어하트까지 합류했으니 새로운 악마 사냥꾼들도 훈련시킬 수 있을 테지요. 일리다리 징집관인 아리아나 파이어하트와 대화해야 합니다. 징집관이에요. 기억하사 아리아나는 제가 아는 최고의 교관입니다. 혹시 모르지요? 병사들에게 탈퇴를 가르칠 수 있을지도요. 대단한데요? 자, 일단은 요거 봤고요. 제피 혓바닥 전사를 얻었고요. 아, 여기 아리아나가 여기에 있네요. 안녕, 아리아나. 얼굴 어떻게 생겼어? 잘안 보여. 복면을 하고 있네, 이 친구. 완전히 얼굴을 꽁꽁 가렸는데요?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냥 하는 거구나. 스토리는 없고. 아무튼, 일리다리 숙련병을 모집 가능하다. 모두 모집. 네. 군단의 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부터는 일리다리 숙련병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일리다님이 길을 풋풋한 알려주실 숙련병. 겁니다. 아리아나가 회복했더니 다행이군요. 이제 새로운 악마 사냥꾼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추가 경험치 요거는 하죠. 아, 이거 안 되네요. 용의 날개를 타고 를 하죠.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넌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진 섬에서 아즈스나 반샤라를 했으니 이제 높은 산을 갈 차례인데, 아즈사나에서 제가 빼놓았던 이 퀘스트들이 매우 중요한 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발사레에서 남은 하나의 퀘스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런 퀘스트들을 남기면 스토리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것들 스토리를 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별 저건 뭐지? 자, 아무튼 그래서 하지 않았던 퀘스트들을 전부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나란으로 가서 떨어지는 별이 어떤 퀘스트인지 확인하고 각 지역별 퀘스트들을 전부 완료를 할게요. 이제 레벨업과 상관없이 여러분 레벨업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퀘스트 다 깨겠습니다. 높은 산도 모든 퀘스트 다 할 거예요. 스토마인도 모든 퀘스트 다 합니다. 수라마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던전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달나란으로 갑니다. 자, 달나란으로 왔습니다. 갑니다. 일단은 저 떨어지는 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놓친 퀘스트들은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군단 현재 업적을 목표로. 물론 베타에서 하는 현재 업적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스토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랏빛 성체로 왔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별입니다. 무슨 퀘스트? 반갑소, 용사여. 학살자 라이너리다, 와줘서 고맙소. 지옥 폭풍. 아, 전에 한번 읽었었군요. 당신만의 독특한 재능이 급히 필요하오. 은빛 성기선에서 아주 특이한 빛을 내뿜는 물체가 지옥 폭풍에서 빠져나와 수라마르의 해안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이걸 해야 되나, 수라마르? 일단은 해봅시다.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자, 카드가의 그리핀에 대한 수라마르. 설마 수라마르 퀘스트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죠? 이건 진행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단발성 퀘스트일 거라고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단발성 스토리상 중요한 단발성 퀘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얘 때리면은 좋은데. 얘 때려야 돼요. 이런 거 잡더라고요. 강력한데? 체력이 엄청난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와, 역시 나스레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세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해요.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주변에서 많이 달려들어서.
엄청난데 타격감이. 이렇게 다 같이 때릴 때는 또 나도 루팅. 연맹자와. 아 뭐야? 난 또 대단한 거 준다고. 네. 전 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고 잡아봤는데 연맹 자원 좀 주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카드가이 그리핀을 뵙게 돼서 타야 됩니다. 수라마르에 처음 가는 겁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수라마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네 만렙 지역이라고 하죠. 자 수라마르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우리가 지옥 폭풍에서 그 물체가 떨어지는 걸 봤다면 군단도 봤을 테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겠는데요. 그리핀 타고 가는데 피로가 떠. 네, 다행히 연안이 가까워서 피로가 없어지긴 하는데. 저기 북쪽을 보시오. 수라마르 밤의 요새를 보시오. 저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수라마르 밤의 요새. 자 카드가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카드가 때문에 우리 왠지 저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카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요새로 밀어넣을 것 같은데. 요새로 다녀오시오. 요새에서 건물 기둥 조각 4697개를 가져오시오. 4698개는 놀랐군. 많고. 고대 명가의 폐허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 그리고 해변에 있는 건 아무래도 브리쿨 거주지 같고 아주 재미있군. 불안합니다. 카드가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그인가요? 저기군 해안에 내려가 조사해봅시다. 네네. 움직인다. 다행이다. 내려왔습니다. 저 검은 물속 어딘가에 우리가 찾는 신비한 물체가 있을 거요. 발을 적셔야 할 것 같소. 네 근데 저 버려진 쇠뇌가 뭔지 궁금해서 나. 자 신비한 물체도 좋은데. 근데 110레벨이니까 그냥 무시합시다. 네, 괜히 죽거나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스토리잖아요. 네 스토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좀 적실게요. 몸까지 다 젖었지만 뭐 괜찮겠죠.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빠른 이동을 위해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좋아진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도 할 때 이 저 멀리까지도 했다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거리까지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뭔가 신비한. 여기 없군. 저 야수들이 동굴로 끌고 간 게 분명하오. 계속 찾아봐야 하오. 자 동굴이라. 이건 뭐죠? 바시르 오마주인가요? 바시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퀘스트입니다. 자 그립다 바시르. 제가 바시르 참 좋아했었거든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네한테 관심이 없네 나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안돼. 나 저거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저기꾼, 저 거인이 갖고 있어. 거인을 머물러서 떼어놓는 방법은 하나뿐이요.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할지는 알 거라고 믿소. 죽였습니다. 훌륭하오. 어서 달랄 안에 있는 수호자의 방으로 돌아오시오. 안전한 여정이 되길. 네. 자기가 준 요거 요거 사용하라는 거죠. 달랄한 하트스톤.
달란한 할트스톤을 사용합니다. 달란한 할트 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잠깐만요. 뭐지? 어, 나, 안 돼! 살려줘! 잠깐만! 아니야,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 아니,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 미안해, 미안해. 달나라 할트스톤이 사용이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얘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달나라 할트스톤을 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전투 중에도 아 됐다. 어? 왜 안 되는 건데? 왜 못 쓰인 거야? 달란한 할트스톤 왜 안 돼? 왜? 이럴 거면 이걸 왜 준 거야?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건 돼. 아 아닌가? 아 이거를 포기하면 돼. 맞아요. 이걸 포기하면 쓸 수 있어요. 맞아 이거였어. 아. 전에 어떻게 썼었는데? 어떻게 날아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를 못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건지는 전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지 이게? 일단 별로래 은거지라도 가서 네 다시 달나란으로 가야겠죠. 네. 가는 길이 굉장히 귀찮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여전히 안 되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전혀 쓸 수가 없고요. 네, 중간에 그리핀이 있어요. 네, 와이번이 있으니까 와이번을 타고 달나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이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잠시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달나란으로 왔습니다. 자, 가운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음표는 여긴 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고요. 오, 수호자의 방. 해야 할 일이 많소. 당신이 찾아낸 걸 보여주시오. 신비로운 빛의 결속체. 정말 이상한 일이군. 이건 군단이 만든 물체가 아니오. 내가 자세히 살펴보겠소. 친구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뭐죠? 어, 뭐지? 아, 뭔가 또 그게 있나봐요. 동영상이 있나 봅니다. 지식은 힘이요. 투탈리온이 살아있군. 명하게 쓰는 게 그 열쇠지. 투탈리온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 투탈리온. 그렇죠. 투탈리온이 살아있죠, 그죠? 아하.
야, 장군 투탈리온. 여러분, 장군 투탈리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서 더 라이트 브링거. 네. 빛의 수호자 우서의 부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문으로 진격했던 워크래프트 2 확장팩 그 비욘드 더 다크 포탈. 네. 다크 포탈 너머 라는 확장팩에서 그 얼라이언스에서 다섯 명의 영웅이 다크포탈을 넘어가거든요. 그 다크포탈을 넘어간 다섯 명의 영웅이 바로 투탈리온. 아, 투랄리온이네요. 투랄리온이라고 돼있네. 투랄리온. 아, 제가 그동안 투탈리온이라고 했네요. 투랄리온과 알레리아 윈드러너, 다나스 트롤베인, 카드가, 그리고, 네. 한 명 뺐는데, 아! 와일드 해머. 쿠르드란 와일드 해머입니다. 자, 투랄리, 장군 투랄리온, 알레리아 윈드러너, 다나스 트롤베인, 카드가, 그리고, 쿠르드란 와일드 해머. 이렇게 다섯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카드가랑은 옛 친구죠. 투랄리온이 살아있군. 아주 오랫동안, 나는 내 옛 친구인, 옛 친구가, 먼 군단의 세계에서 소멸했다고만 생각했어. 그가 아직 살아있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군. 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었죠. 알레리아와 투랄리온의 관계에 대해서. 자, 서둘러야 하오. 라이너리 대한 이 물체의 신성한 용도를 알아내야 하오. 투랄리온이 말한 예언자는 드레나의 지도자 벨렌이 틀림없어. 이 물체를 갖고 엑소다르로 가시오. 그곳에서 예언자 벨렌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지금 차원문을 열어주겠어. 내 신호기를 갖고 가시오.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사용하면 돼요. 자, 신비로운 빛의 결속체 용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랬죠? 지금 엑소다르로 가라고요? 끄는 대로 저는 따르겠어. 호드인데요. 호드인데 이 차원문을 통해 엑소다르로 갈 수 있어. 행운을 빌겠어. 자, 벨렌을 만나러 엑소다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와 도살자. 자, 지금 여기 엑소다르죠? 하늘한 개섬. 자, 빛의 지금 빛의 뭐야 전당이 여기? 우리의 마지막 보루일세. 엑소다르가 공격받았구나. 성소에서 쉬고 싶다면 언제든 오게. 물론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만. 자, 예언자, 이날의 환영을 보았느냐?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았느냐? 켈제덴께서 전간을 보내셨다. 네놈들의 피를 바치라고 하시더군. 정의는 구현될 것이다. 이 반역자 드레나에게 어울리는 비참한 죄후를 놈들의 시체를 훼손하여 살아있는 놈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어라. 아, 자, 이게 미래인가요? 이날의 환영을 보았느냐. 이 미래로 온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엑소다르는 공격을 받았고 지금 구원자들이, 아르거스 구원자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시체는 군단의 시체였네요. 네, 참고로 여기서 죽은 악마들은 결국 다시 뒤틀린 황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 벨렌.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벨렌. 나한테 힐을 해주네. 나를 도우자. 라키시, 그자의 이름은 에레다르어로 도살자라는 뜻이네. 킬제되니 에레다르를 보내 우릴 학살하려 한 건 우연이 아닐세. 기만자는 자기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겐 아주 창의적인 형벌을 내리니까. 자, 도살자 라는 이름.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지금 이게 킬제덴과 벨렌은 과거 친구였기 때문에 같은 삼두정치의 리더였죠. 삼두정치 아키몬드, 킬제덴, 그리고 벨렌이었습니다. 자,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네, 엑소다르의 모습. 굳이 지옥 수여범과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빛의 전당으로 왔습니다. 살짝 돌아가죠. 저기 안전한 성소를 만들었다더니, 빛의 추종자들과 함께 벨렌이 어마어마한 방어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스레짐들의 모습. 네, 달려들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린 들어올 수 있고요. 자, 벨렌, 상급 사제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건 비전투 요원들이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 요원, 여기 지키고 있는 애들은 전투 요원이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전투 요원들입니다. 뭐 그 빛이 우리 도우시길, 뭐 상인들, 나방사육사, 연금술사, 뭐 보석 세공하는 사람, 직업용 일용품 상인, 뭐 순간이동 마법사들은 쓰러져 있고, 디런의 광부들, 그 다음에 진정한 무도가 판. 아, 그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마법부여사 재봉사, 수습 마법부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들을 지키고 있는 여기가 최후의 방어선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영웅이여, 위중한 시기에 운명이 자네를 우리에게 보내주었군. 자네의 임무가 시급한 건 알지만 우리를 침공한 악마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걸세. 우리 일족을 보호하는 이 방벽을 유지하려면 내 온 힘을 집중해야 하네. 아무래도 자네 혼자서 저 악마가 우글거리는 전당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군. 부디 엑소다르를 누비면서 생존자를 찾아내고 군단의 침공지점 차원문을 없애주게. 네, 서둘러야 하네. 이 방벽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네. 하수인들아, 예언자의 방벽에 몸을 던져라. 방벽이 곧 무너지고 드레나이의 희망도 같이 무너지리라.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자, 이 차원문을 8개를 부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운명을 늦출 뿐이다. 하수인들아, 놈을 없애라. 와, 이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걸 다 상대하란 말이야? 좀 더 가까이 가. 우리가 세긴 세네요. 대상이 없습니다. 빛의 영웅이여,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지역을 지키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 빛의 영웅이라. 악마 사냥꾼에게 빛의 영웅. 자, 이것도 파괴하고요. 여기는 또 공격을 안 받네요. 생존자의 냄새가 난다. 여기 있다. 겁에 질린 엑소다르 시민입니다. 영웅이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네, 일단 보호를 해주고. 얘네가 여기 지켜주는군요. 자, 곳곳을 누벼야 됩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있는 처음문도 제거를 해주고요. 즉시 분노 군주를 내보내라. 저 성가신 벌레들을 다 뒷밟아 버려라. 노종두는
아주 쉽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됐다. 자, 드레나이 깃발 근처에서는 공격력이 50%가 상승. 그리고 여기에 엑소다르 시민을 구해주고요. 와, 진짜 가야 될 곳이 많구나. 자,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들 숨어있네요. 이들을 보호를 해줘야겠죠. 제 형을 보셨나요? 예언자에게 한 거라면 좋을텐데. 와, 진짜 엑소다르가 이 지경이 되다니. 군단이 강하긴 강하네요. 자, 어쨌든 처음부는 하나씩 하나씩 잘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도 일단 파괴를 해줘야겠죠. 엄청 커요. 살게라스의 끝없는 군대에 맞서 저항할 자리 머리 섰군. 자매들이 내게 저자의 머리를 가져와라. 죽었어.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린다, 드레나이. 너무 오버했군요. 잡으러 간다 내가. 반드시 잡을 것이야. 됐다. 저 정리하기에 좀 어려웠네. 저 회전배기를 피해야 되는구나. 이런 회전 강타 같은 거. 아프다. 저런 회전배기를 피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다, 잡았다. 뭐죠? 장신구 763.
백혁번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거죠? 아, 여기 차원문 있네요. 이쪽으로 돌아서 차원문으로 접근. 해주고 주민을 구하러 갑니다. 주민이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없네요. 어, 여기 숨어 있어. 자, 일단 보호를 해주고, 네, 혼자서도 갈 수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민이. 네, 여기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잡았다. 시민 보호해주고 가줍시다. 어차피 또 시민들 찾아서 이동은 또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이게 시민 찾는 퀘스트가 좀 힘들겠네. 자, 이걸로 이제 마지막인데, 수정 전당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무너진 통로로 후퇴했습니다. 아직까진 악마의 맹수를 막아내고 있지만 방어선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정 전당의 지옥 차원문을 대부분 무너뜨려 지원군을 부르려는 라키쉬의 계획을 무산시켰으니 이제 생존자를 찾는 데 집중하게. 자, 근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거죠. 생존자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저쪽에 생존자 노분도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아래로 가야 되나? 가만 있어봐. 찾고 싶다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어린아이다. 보여주고요. 하, 너네 엄마는 나도 찾고 싶은데. 자, 여기도. 아, 어린아이. 아빠가 보고 싶네요. 아, 역시 위험. 정말 분단의 침략은 무서운 것이로군요. 나를 보자로 나왔습니다. 아, 저 수정전당 끝으로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명만 더 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서 구해줍니다. 디비니우스, 영웅이 침공을 막아냈네. 이제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 전당에 남은 악마의 얼굴 완전히 지울 때일세. 동족을 위해 다시 한번 엑소다르를 수복하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예언자님. 자, 디비니우스와 함께 엑소다르를 수복하는 거
를 하기 전에 노분도를 잠깐 만나러 갑시다. 노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노분도 씨 여기 있다. 아니었군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퀘스트는 나중에 하는 퀘스트거나 아니면은 좀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오류이거나 네, 셋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자 들어왔어요.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닐세. 시간이 별로 없네 영웅이여. 라큐시는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고 우리 동족이 다시 평화를 얻으려면 그 자를 막아야 하네. 이렇게 멀리까지 날 찾아온 걸 보면 중요한 전갈을 지닌 모양이군. 자네 수중에 참으로 중요한 물품이 있군. 보여줄 수 있겠나? 어, 예언자. 역시 악마 대상 소각해서 처치를 즉시 처치 및 시체를 제로 만들고 있어요. 불타는 군단에 맞서 신비로운 빛의 싸우세. 결속체를 지면에 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나? 빛의 어머니여, 미안하네. 난 몰랐다네. 뭔데요 이게? 어서 가야 하네. 서두르게. 아, 이게 뭔지 말해주셔야죠. 가는 길에 설명해 주겠네. 떠날 준비가 되면 알려주기. 부디 서두르게. 자, 준비됐습니다. 불타는 애가 가져온 건 빛의 심장이라는 것이네. 나루 시초자 제라의 정신이 담긴 핵이지. 나루의 시초자 그 핵안에 갇힌 건 지혜라네. 불타는 군단과의 전투에 꼭 필요한 지식이지. 어, 저거 들고 뛰어가고 있어요. 제라에게서 탄생한 나루만이 그 핵을 열 수 있다네. 그래서 자네가 여기로 오게 된 것이고. 오. 이것이 불타는 군단이 엑소다르를 침공한 진짜 목적이라네. 오. 제라의 마지막 구전 오로스는 보호되지 않은 채 엑소다르의 심장에 있네. 놈들이 오로스를 파괴하면 빛의 심장에 담긴 정보도 영원히 사라지고 마네. 오. 예언자 최고는 미래를 보는 실력이 형편없구나. 오, 이 스토리 엄청 재밌어. 하, 오로스? 때리면 노래하다니. 참으로 야, 때리지 마. 귀여운 생물이군. 기꺼이 그 존재를 깨끗이 없애주마. 이 녀석이 빛의 저주를. 이로써 빛으로 저주를 내가 해요. 내가 매개체의 심장까지 안내하겠네. 내가 통로의 지역 오염을 정화하는 동안 내 방벽 안에 머무르게. 야, 역시 벨렌 대단합니다. 그쵸, 이 정도는 돼야 벨렌이죠. 오, 굉장합니다. 여러분 꼭 말을 타고 다니세요. 그 아무튼 최초의 나루인 제라, 그 제라의 자손들, 제라의 제손 중에 마지막 남은 오로스. 네, 이런 엄청난 설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상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지금 군단은 군단과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는 벨렌. 군단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레다르인데 벨렌은 에레다르의 지도자였죠. 빛의 차이와 영광으로 내가 오로스를 치유하겠네. 그 뒤에 라큐시를 처리하세. 네, 오로스를 치유하고 라큐시. 라큐시 생각보다 작네. 오로스를 물들이게 하고 있어요. 패배했다 라큐시. 오로스가 회복됐으니 넌 이제 네가 저지른 만행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아, 운명의 용사들이 도착했군. 네가 날 이긴 것 같구나. 항복하네요. 벨렌. 하지만 항복하고 빛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안돼 안돼, 말려야 돼. 저거 막아야 돼요. 아, 이런, 저거는 지옥 파멸자. 패배를 알지 못하면서 승리가 뭔지 알 수 있겠나? 와라,
실패하고 죽어라. 오로스 죽은 겁니까 지금? 한 방에? 자네가 신호하면 공격하겠네 라이너리단. 공격을 이끌어주게. 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학살자님. 악마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앞을 막아설리길래 고통안겨서. 알트루이스랑 아사 레이븐송. 야, 근데 너네는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난 모든 것을 희생했다. 릴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좀 그렇긴 해. 하지만 뭐 악마 사냥꾼들의 리더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자, 파티가 결성됐습니다. 고뇌 알트루이스, 아샤 레이븐송, 그리고 예언자 벨렌이 힐러고요. 제가 탱커인. 네, 그러한 파티네요. 일단은 땡깁니다. 우리 주인님의 소락 위해서 일천지의 세계가 불타오른다. 내가 여기 온 건 내일의 폐허에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힐 좀 주시고요. 자, 진짜 파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싱크인데. 대박인데요. 벨렌 힐 너무 잘하네요. 한 번에 26만씩 힐이 들어와요. 벨렌 힐 대박인데? 이쯤에서 변신 한번 해주고. 다소 이 패턴이 좀 단조로워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멀리 있습니다. 죽는 할이 있어도 너에게 패배의 맛을 알려줘봐. 왜 이렇게 그 맛을 알려주려고 그래? 알거스의 입에서 네 파멸이 찾아온다. 파멸자가 곧 별을 붕괴시키는 힘을 방출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오직 잿더미만이 남으리라. 아니야, 모든 게 잘못됐어. 난 이곳이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이럴 순 없어. 영웅들이여, 라켓이를 죽이면 안 되네. 멈추게, 제발. 멈췄어요. 우리에겐 여지가 없습니다. 벨렌님, 어서 파괴하지 않으면. 그를 살려주지 않겠다면 벨렌과 싸워야 돼. 내가 맞겠네. 벨렌 왜 배신하는 거예요? 벨렌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죽여! 라키즈 죽여!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할 거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니놈들을 보며 죄로 돌아가 망각으로 떨어지겠다. 자, 벨렌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거의 받아들여주마. 갑자기 벨렌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아이야, 이 날을 미리 보았냐고 물었지. 그래, 보았단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해하지 못했지. 이젠 기억의 속삭임으로만 남은 그 옛날, 내겐 아들이 있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난 환영을 보았지. 자기 아들이었던 그 거야. 그 환영 속에서 난 죽어가는 어떤 에레다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어.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 너처럼. 아,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 가족을 아삭한 날, 난 그 환영을 묻어버렸고 영겁의 세월 동안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잊혀지도록 두었지. 지금 이렇게 널 내 품에 안고 있으니 이제야 알겠구나. 아, 그래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이름이 바뀌고 우리를 공격했었구나. 이제 여기서 자네가 알리는 뒤늦게 아들이라는 걸 알았네요. 빛의 심장을 갖고 카드가에게 돌아가게. 그에게
그에게 오늘 여기서 빛이 죽었다고 전해주게. 잘 가게. 너무 슬프다. 벨렌 너무 불쌍한데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에 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 파티가 갑작스럽게 왜 우리를 공격하나, 갑작스럽게 왜 벨렌이 아니야 이러더니 그를 공격해서 안 되네 그러더니 빨간색으로 변해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중간에 눈치를 채고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그리고 오로스는 죽었고 벨렌이 타락하지 않은 게 용하다고 할 정도예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되게 슬프면서도 어떤 군단의 완성도. 네, 군단의 어떤 스토리적 완성도를 느끼게 하네요. 방금 장면은 정말 연출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와우가 스토리 전달은 좋은데 그동안 연출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전투 도중에 벨렌이 빨간색으로 이름이 변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연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냥 그 라키쉬를 죽이고 아들이었어 이것보다 중간에 벨렌이 조금씩 태도가 바뀌는 그 장면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참 좋은 연출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굴단과 군단을 막아야 하오. 길자는 벨렌의 아이를 데려가고 벨렌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한 후 자기 아버지를 해하도록 불타는 군단의 일원으로 키워냈다고? 그 망할 녀석은 벨렌이 쌀게라스와 군단을 거역한 복수를 하려고 13,000년을 기다려왔다는 건가? 정말이지 대단한 기만자가 아닐 수 없군. 야, 진짜 킬제덴 무서운 놈이네요. 진짜 킬제덴 무섭네요. 13,000년 동안 벨렌에게 복수하려고. 벨렌이 쌀게라스를 거역했으니까 그걸 복수하려고 13,000년 동안 벨렌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야, 진짜 대단하네요. 벨렌과 그의 동족은 이미 힘겨운 일을 충분히 겪었는데, 그쵸? 아, 눈물 난다. 진짜 드레나이처럼 불쌍한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벨렌만큼 불쌍한 사람도 진짜 찾기 힘든데. 벨렌과 그의 동족은 이미 힘겨운 일을 충분히 겪었는데 또 이런 비극까지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신념을 시험받아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빛의 의무. 우리도 이런 짐을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이 우리 이끌었다. 투랄리온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어. 드레나이의 운명이, 내 친구 벨렌을 맞이할 운명이 정말로 걱정되는 건 경계를 늦출 순 없어. 라이노리단, 당분간 빛의 심장은 당신이 지켜야 하오. 아제로스에는 이와 같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둘 만한 곳이 있어. 바로 당신의 연맹 전당이오. 그것을 읽어 가져가시오. 라이노리단, 난 달나라에 남아서 계속 답을 찾아보겠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을 믿으시오, 용사요. 와, 근데 이게 스토리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해요.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불안해요. 이 많은 떡밥을, 이 많은 설정을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 자, 지금 스토리는 정말 좋아요.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봉합될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그 드레노어처럼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그냥 와우 덕후로서 불안해요. 지금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빛의 심장 너무 좋단 말이죠. 너무 좋은 유물이고 요거를 지금 각 연맹 정당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카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정말 좀 뭐랄까요, 진짜 우리가 큰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에서 그 봉착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찾아다니는 이런 설정이 정말 좋은데, 과연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이거를 다 수습해서 정말 정말 훌륭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 약간 이를 너무 크게 벌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스케일은 정말로 좋습니다. 아, 저기 자리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아, 빛의 심장을 여기에다가 놔야 되네요. 당신의 빛의 심장을 내려온 자 그 안에 힘이 깨어납니다. 희망이 느껴집니다. 와호. 이게 뭐죠? 스타일리시하게 싸우기 기분? 자, 어쨌든 네, 빛의 심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연맹 전당이야말로 그나마 이제 아제로스에서 믿을 만한 곳이고, 말 그대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각 직업의 연맹 전당이죠. 네, 사냥꾼 쪽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심장이 들어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카드가가 맡기는 것도 이해가 되고, 네, 그만큼 우리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7시간 걸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어서 저도 정신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